قائد أبرز الفرق الكورية، فرقة استطاعت في عقد من الزمن أن ترسخ مكانتها في عالم الموسيقى العالمية وكذلك تحطيم الأرقام القياسية في عالم صناعة الكيبوب. الفرقة هذه أيضا أثبتت حضورها الكبير في مختلف دول العالم والثقافات. يسعدنا اليوم أن ينضم إلينا سوهو قائد فرقة إكسو والذي يعود إلى جمهوره بألبومه الجديد Grey Suits. مرحبا سوهو. أنياسيو. أنياسيو. Long time no see. Long time no see. Welcome to Dubai. سوهو، هذه زيارتك الثالثة طبعاً إلى دبي وأول عرض منفرد لك أيضاً خارج كوريا وإصدارك طبعاً لألبوم Grey Suits. حدثنا أكثر عن هذه الزيارة وكيف كان الحفل أمام الجمهور العربي؟ 4년 만에 두바이에 다시 방문을 했는데 사실 되게 설레었고 와서 팬분들을 만나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물론 저번에는 멤버들과 함께 왔었는데 네. 이번에는 혼자 오게 돼서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이번에 또 수호 밴드 멤버들과 함께 와서 공연을 해서 너무 즐거웠고 팬분들의 함성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شاهد الكثير من الناس مدى سعادتك وشعورك أيضا بالفخر أثناء التحدث في مؤتمر الدراسات الكورية بجامعة ستانفورد، أيضا إلى جانب افتتاح SM Entertainment Square في لوس أنجلوس. شارك معنا كيف كانت التجربة. طبعا مبروك أولا على الخطاب، كان جميل جدا. كيف حضرت لهذا الخطاب؟ كيف كان شعورك مباشرة فور تأدية هذا الخطاب وماذا كان يدور في بالك لحظتها؟처음 스피치를 한다고 했을 때 되게 긴장이 많이 됐고 어떤 얘기를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되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분들이랑도 얘기를 하고 또 부모님과도 얘기를 해보고 혼자서 예전 엑소 영상도 보면서 어떤 얘기를 나눌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고 그리고 영어로 스피치하는 것도 처음이라서 좀 좋은 네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 선생님과 함께 좀 더 정확한 발음으로 좀 더 잘 전달할 수 있게 제대로 연습을 했죠. 준비를 했죠. 그런데 딱 갔을 때 스탠포드 학생들이 많았었는데 근데 스탠포드 학생분들 자체가 일단 한국에 관심이 있는 스탠포드 학생들이 왔기 때문에 또 심지어 K-POP 그리고 엑소 팬분들이었기 때문에 팬미팅처럼 네 맞아요 맞아요 팬미팅처럼 좀 저를 좀 집중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좀 리액션도 잘해줘서 그래서 좀 더 마음 편하게 팬분들한테 약간 그러니까 토크하듯이 좀 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처음엔 걱정이 많았지만 실제로 강연할 때 되게 재밌게 했습니다. المعجبون هم من يجعلونني أشعر بالإنجاز. هذه أيضا أحد العبارات التي تشاركها مع المعجبين. فكقائد لفرقة إكسو وكذلك أيضا كموسيقي وفنان قطعت شوط طويل في حياتك المهنية وحققت الكثير من الإنجازات. سوهو على المستوى الشخصي. هل ترى أنك حققت كل ما ترغب في تحقيقه حتى الآن؟ سوهو는 엑소의 리더이자 이제 멤버이죠. 10년 동안 이제 K-pop 가수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제 생각에는 엑소의 멤버이자 리더로서 역할을 참 잘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수호가 음악뿐만 아니라 연기로 음악뿐만 아니라 연기 다방면에서 좀 더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에너지를 표현해내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نحن طبعا في شهر 5 وهو شهر ميلادك سيلتشكا ايو في عقدك الثالث، كيف تصف الرحلة وما هو شعورك؟네, 저는 꿈을 꾸면은 청춘이라 생각하고 지금 이제 30대 32살이 됐는데 저는 너무 좋아요. 네. 네. 저희도 32. 아, 진짜요? 아. 네. 팬분들 많은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이제 30대가 돼서 네. 뭐 고민 있지 않냐, 뭐 걱정 있지 않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너무 좋고 좀 더 제 자신을 이제 20대 때 알게 돼서 30대는 이제 제가 잘하고 하고 싶은 거를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너무 30대라서 너무 저도 제 자신의 30대가 기대가 많이 됩니다. الوقت عقبة والحب عقبة. هذه كلمات في أغنيتك التي أصدرتها مؤخراً Hurdle. فما هي العقبة بالنسبة لسوهو وأيضاً ما هي معادلتك السرية؟ Your secret formula. Secret. 제가 제 생각에는 매일매일이 저한테는 허들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좀 의미 있게 보람차게 보내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뭐든지 좀 쉽게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인터뷰도 되게 어떻게 보면 허들이고 그래서 짧게 쉽게 얘기하거나 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진솔하게 제 얘기를 하고 싶고 뭐 음악적으로나 연기적으로나 여러 방면에서 매일매일 좀 뭐 연구하고 연습하고 준비하면서 매일 도전하고 그래서 그 허들을 계속 넘으려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That's very nice. 아, 그리고 스트레스 받을 때 근데 이 허들을 넘는 게 물론 스트레스가 올 수 있지 허들을 넘는 게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근데 그 하나 넘을 때마다 저는 성취감이 있어서 되게 하나 넘었다 너무 재밌잖아요 이게 그리고 그거에서 오는 기쁨을 저는 되게 행복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저는 뭐 딱히 이 허들을 넘는 스트레스에 대한 뭐 압박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근데 뭐 약간 그냥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풀 때는 이렇게 여행을 하거나 두바이에서 이번에 한 것처럼 액티비티를 좀 즐깁니다. يصادف هذا العام الذكرى السنوية العاشرة لك كعضو في فرقة إكسو وأيضاً كفنان. ما هو شعورك طبعاً تجاه هاي العشر سنوات كلها؟ وهل تعتقد أنك أمضيتها بالطريقة التي كنت ترغب بها؟ 10년이 지났는데 사실 실감이 많이 나진 않아요. 근데 멤버들과 함께 있으면 사실 실감이 안 나는데 이제 방송국에서 뭐 음악 방송에서 좀 활동을 한다거나 뭐 후배들을 좀 만나면은 아 되게 10년이 됐구나 뭐 이제 연차가 있구나 이런 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 동안 이게 꾸준히 사랑해 주신 팬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근데 제가 바라던 뭐 삶이죠 사실 연습생을 하면서도. 가수로 데뷔해서 연기도 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는 게 제가 꿈꾸던 삶이었는데 지금 너무 행복한 그 꿈꾸던 삶을 살고 있습니다. في مشاريعك الفردية القادمة ما هي الأنشطة والمفاهيم التي تود أن تقوم باستكشافها وأيضا تقديمها للجمهور؟ 벌써 다음 앨범에 대한 어느 정도 컨셉이나 느낌이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다음 앨범은 조금은
더 깊이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앨범은 좀 더 김준면스러웠다면은 다음 앨범은 수호이자 김준면이 풀어내는 또 제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1집은 사실 수호 이야기였고 2집은 약간 김준면으로서의 이야기였는데 3집은 좀 김준면이자 수호로서 뭔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좀 풀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فور إعلاني القيام بلقاء معك سوهو تلقيت العديد من رسائل الحب من معجبين العرب لك طبعاً وأنت تعني لهم الكثير they love you a lot so فما هو شعورك طبعاً تجاه هذا الحب الذي تتلقى من المعجبين العرب وكيف تترجمه في حياتك اليومية العملية وأيضاً لأهدافك في المستقبل؟ إلتان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음악으로 다양한 이제 예술 활동으로 팬분들한테 그 사랑을 보답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얼마 전 스피치 때도 얘기했는데 역시 responsibility 좀 책임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 팬들의 사랑에 대한 지지에 대한 책임감. 그래서 팬분들한테 긍정적인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제가 모범을 보여서 뭐가 좋을까요? 사회봉사를 팬분들과 한다던가 뭐 이런 책임감을 좀 갖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ما أكثر ما يجذبك في الثقافة العربية ولو سمحت لك الفرصة وأتيحت لك الفرصة من أعضاء فرقة إكسو تود القدوم معه مرة أخرى إلى دبي وما هي الأنشطة أو الفعاليات التي ستقومون بها؟ 아랍 문화 중에 외부인들을 환영하고 그리고 좀 외부인들이 또 환대받는 그런 문화가 되게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분들께서 제가 이번에 현지 시장에도 가보고 그리고 또 되게 많은 액티비티를 했는데 되게 친절하고 밝게 웃어주시면서 엄지를 이렇게 올려주시고 되게 동네 그러니까 제 집 저희 집 쪽,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제 동네를 원래 아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마음 편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멤버 중에 또 세훈이랑 한번 오고 싶은데 이게 세훈이가 좀 그 다이빙하는 걸 좋아해서 영화 촬영 때문에 다이빙을 좀 배웠어서 이게 DDD라고 딥다이브 하는 곳이 있는데 해봤어요, 맞아요. 지난 그 세훈이가 다이빙을 좋아하니까 여기는 그냥 다이빙이 아니라 뭔가 좀 안에서 뭐 체스도 있고 스카이 다이빙은 좀 무서워서 저희 멤버들 아무도 못하겠다고 항상 얘기하고 있고 really? 네. Oh, wow. 스카이 다이빙은 항상 무섭다고 하더라고. 아직 우리 멤버 중에 한 사람은 없습니다. 네. Really? 그래서 좀 스카이 다이빙 말고 물 아래로. 딥다이빙을 딥다이빙. 네, 세훈이랑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Well, that's nice. 참 나도 신기한 듯해 너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살아있음을 날 느끼게 돼 أحد المعجبات أرسلت لي هذه الرسالة أريد أن أحضر حفل إكسو حتى بعد 50 عاماً وبرفقة أحفادي ما هو تعليقك؟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손주들이 싫어할 것 같다는 지금 팬분들이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맞아요. 가수 콘서트에 같이 가면은 팬분들이 좋아하시나?
그래서 50살? 거의 뭐 30년 후에 여기서 콘서트에 손주를 데리고 오면은 손주들이 어리면 막 울거나 약간 좀 집에 가고 싶어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지만 어쨌든 그 마음만은 정말 감사드리고 손주를 안 데리고 와도 되니까 혼자라도 오셔서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아흘 سؤال لنا من كيم جون ميونغ الشخص وليس الفنان ما هو رأيك بسوه وما هي رسالتك له؟ 아까 말했다시피 항상 이렇게 매일매일 허들을 뛰어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대견하고 칭찬해주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힘들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고 수고했다라고 말해주고 싶고 뭐, 앞으로도 수고하길 바란다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We know you love photography, right? Yeah. Your fans always say you're a good photographer because your Instagram has amazing artistic photo. You brought a camera. Do you like it? Yeah. Okay. So we want to experiment it with you. We want you to take a photo of anything around you. Maybe yourself. Maybe a selfie. Okay. And then we're gonna show it to the fans later. So this is and this camera is for you. Oh, it's open. I think you should switch this. Slide. Okay. So whatever you want to take a photo of, you need to keep it warm, right? This is gonna be for you, and okay. You want to take more photos? Can I? That's nice. I will share it all. Oh, it's coming. Thank you so much, Suhu. Yeah. Really had so much fun time with you. Yeah. And really hope to see more and more and more activities. So. Together? Yes. Selfie? Yes. Oh, it's the flash. Yay! That's our memory in 2022. So it will come out. Thank you. Oh, it's coming out. That's nice. We're gonna share it. You can keep this camera so you can take more memories in Dubai. Oh, okay. Yeah, and we're gonna give you extra. Oh, so now you have memories. I will keep this. Yeah. Yeah. Thank you so much, Suhu.